여러분의 소주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보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모든 게 이거 하나면 만들어집니다. 오. 한국 사람이 소주를 찾는 세 가지 순간이 있죠. 그래도 저는 기왕 소주 마시는 거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 음료계의 셰프, 바텐더들에게 소주를 주고 어떻게 살릴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소주를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상상도 안 해봤죠. 근데 사실 새로 자체가 저는 엄청 먹어요. 그래요. 오늘 이 소주의 맛을 제대로 살려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주를 특별하게 살려줄 칵테일 버전 냉장고를 부탁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로 자체가 저는 되게 깔끔한 소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몬 음료부터 레몬 음식까지 레몬을 전문으로 하는 바 리틀 스탠드 레몽이 준비한 시그니처는 일본에서 가장 유행하는 레몬 사와를 이곳 스타일로 표현했죠. 레몬 사와 자체는 레몬의 산미로만 맛을 내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어떤 풍미를 주는 그런 칵테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의 건 스파이스가 들어가고요. 레몬즙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토닉 워터를 조금 같이 쓰고 있어요. 사워보다 뭐 샤워 약간 샤워 퍼즐. 리틀 스탠드 레몽이 레몬을 주연으로 한 솔로 무비라면 앨리스 청담은 반대입니다. 다양한 과일의 맛이 어우러지는 맛의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에요. 히피티오피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과일이라고 지정할 수 없는 열대 과일 맛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새콤달콤하면서 약간의 프레쉬한 민트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칵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히피티오피티는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바인 앨리스 청담의 근본 메뉴입니다. 사실은 히피티오피티를 만들게 된 게 아웃풀 때였어요. 그때 막 레시피 개발할 틈도 없고 했는데 맛있는 거 다 넣고 만들었는데 더 맛있어졌네. 네. 소주 버전으로 만들어진 히피티오피티는 매장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들어갔죠. 그리고 와, 이 꽃 뭔가요? 새로 소주에 최적화할 수 있게 좀 만든 칵테일이고요. 라임 주스와 오스마토스라는 시럽, 카모마일 티를 넣고 그거를 이제 토닉 워터랑 만나면서 지글지글 피지거리는 이제 소리가 나는 그런 칵테일입니다. 멋진 서울의 야경 그리고 레스토랑과 함께하는 호텔 바의 칵테일은 다릅니다. 분위기가 우아한 칵테일을 와, 이걸 소주로 만들 수 있다고? 과연 맛은 어떨까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분 좋은 상큼함과 향긋함이 어울리는 칵테일들이었습니다. 레몬 샤워는 상큼하게 시작하는 레몬의 맛이 끝에서는 따뜻한 향신료로 마무리됩니다. 향긋한 소리는 새콤한 맛도 과하기보다 세련되어서 잘 차려진 음식과도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PPTOPT가 숨긴 무기는 탄산입니다. 탄산의 청량함 사이에서 열대 과일의 느낌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그 과일의 정체가 궁금해지는 맛입니다. 똑같은 소주를 썼을 뿐인데 이런 칵테일이 나온다고? 역시 탑클래스 바텐더인데요. 아니요,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핵심 비법, 술에만 믹스하면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믹서 드링크를 출시하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걸 좋아한다면 꼭 한번 맛봐야 할 이 시그니처들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건 힘들겠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부터 4월 28일 일요일까지 3일간 서울 성수동 피치스 도원에서 모두의 시그니처 시즌3 팝업이 열립니다. 오늘 소개한 3개 팀 외에도 다른 3개 팀이 모여서 마셔보고 투표하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한 팀의 시그니처가 소주나 위스키에 간단히 타면 칵테일이 되는 마법 같은 음료 믹서 드링크로 편의점과 마트에 출시됩니다. 집에서 특별한 칵테일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은 어떤 시그니처를 집에서 마시고 싶으세요?